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설악산에 내려왔습니다. 설악산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또 특별히 좋은 것은 다른 분들이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늘 설교만 하고 강의만 하다가 듣기도 하니까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 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수르와 유다의 문제는 히스기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의 항복 권유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일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굴복하지 않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마 걱정을 했겠지만 정말 유다는 앗수르에게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금방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병든 거, 늙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고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믿고 승리한 사람이 왜 병들지, 왜 죽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일이 그게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한보다 15년을 더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수르와의 싸움에서도 결국은 이기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 다음에 병에서 죽을 병에서도 나음을 얻는 큰 승리, 국가적인 승리도 거두었고 개인적인 승리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성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성공했을 때에도, 승리했을 때에도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일이 참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바벨론도 그 당시 강국이었거든요. 그먼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고 또 예물을 보내고 이럴 때 히스기야가 그냥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야, 이렇게 큰 나라도 내가 병 났다고 이렇게 축하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낸다. 그래서 조심성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신뢰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자기 있는 걸다 보여주고, 뭐, 보물도 보여주고, 다 내다 보여주었어요. 이게 조심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고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적을 친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을 다 들여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네가 보여준 보물들, 그것들을 다 나중에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다, 멸망하게 될 거다 하는 그 예언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130년, 13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게, 바벨론 왕이 편지도 보내고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보냈을 때 마음이 좋아서 자기 집도 다 보여주고 보물도 보여준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게 무슨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조건 사람 의심하고 신뢰하지 말고 다 적으로 간주하고 의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런 행동을 경솔하게 보고 책망하고 하신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것을 보고 자기를 다 드러낸 것이 이런 심리가 혹 있지 않았을까? 바벨론도 강국이었으니까, 야,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큰 강대한 나라가 나한테 예물을 보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저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동맹 맺으면 더 좋겠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이 막상 승리한 후에는 이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쉽습니다. 무조건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뜻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돕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바벨론에 대한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승리한 후에 도리어 무너져서 바벨론과 동맹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도 지켜야 할 도리고요. 우리의 좋은 친구들, 이웃이 있을 때에도 적과도 동맹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아내, 친구, 좋은 관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하고 싸울 때 다른 나라에게 돈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건 좋았는 일인데, 여러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과는 동맹하려고 할 때, 그 동맹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처럼 조금 옹졸하신가? 질투하시나? 너 아내보다 나더 사랑해야 돼. 내 자식보다 나더 사랑해야 돼. 내가 최고여야 해. 그러는 질투하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근데 부모는 부모로, 아내는 아내로, 자식은 자식으로, 사랑하는 선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 선을 넘어서면, 여러분, 그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두 가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고난이 끝났을 때, 모든 일이 성공했을 때, 그래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조심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고난 때 위험한 게 아니라 고난이 끝났을 때가 더 위험하다 하는 거 한번 좀 배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적대하는 앗수르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예물 보내주는 사람을 잘못하면 선이 넘어서 그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그도 위험한 사람이 된다 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때나 성공했을 때 다 승리하는 참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왔을 때 바벨론 왕이 축하의 편지도 보내고 또 예물도 보냈을 때 그때 도리어 히스기야의 긴장이 무너지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도 위험하지만 어려움이 끝났을 때가 더 영적으로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도 긴장하여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어려움이 끝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붙잡아서 영적인 긴장이 흩어지지 않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우린 잘못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예물 보내고 나한테 축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가 우상이 되고 또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 참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여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동맹하는 그런 불신앙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 날개새 식구들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사랑하지 말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남편 사랑하라, 자식 사랑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적도 위험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을 넘음으로 위험해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